해마다 이맘때면 추자도 부근에서 참조기 잡이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유난히 크기가 작은 이른바 알치만 잡혀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추자도 앞바다에서 잡힌 참조기들이 들어오는 한림수협 위판장. 상자마다 눈에 띄게 작은 참조기들이 가득합니다. 위판장에 들어온 1,500상자의 참조기 가운데 이렇게 손바닥 크기 정도인 알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봄철에 태어나는 참조기는 가을철이 지나면 몸 길이가 30cm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0cm 미만인 알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높아졌습니다. 큰돈 잡는 규격이 130미를 잡는데 130미가 21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 작은 거는 6만 5천 원대 정도 나가고 있다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 거기가 크지 않아가지고 불안하지. 잔고기만 숫자만 말하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이처럼 참조기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작아진 것은 먹이인 멸치가 제주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 추자도 부근의 수온이 평년보다 2도나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수온이 떨어짐으로써 어장 내 먹이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먹이 섭취 부족으로 인한 성장률이 저하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참조기 어획량은 30%, 판매 금액도 20%나 줄어 어민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참조기 품귀 현상에 가격은 40%나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